그리스 시대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말 뭐 정치, 철학, 과학, 의술 다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연극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2500년 전에 아테네 시민이 봤던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 또 안티고네를 지금은 좀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에서 연극을 하면 반드시 안티고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뭡니까? 항아리 그림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항아리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붉은 그림 기법으로 연극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항아리 그림을, 이 항아리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그림을 남겼는데 그림 솜씨도 뛰어나지만 당시에 그리스에서 연극을 어떻게 했다. 가면을 쓰고 하고 이런 걸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리스 연극에서 하나 제 이야기 말씀 제대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 그건 이제 신화죠. 그 오디푸스가 그 신화 인물입니다. 테베와 저 뭐야 그 왕족이었는데 나중에 그 신탁을 물어보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한다 그래서 버렸더니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소포클레스가 그 신화를 소포클레스가 극화로 했죠. 소포클레스가 오디푸스 왕이랑 극화를 해서 그거에 관한 그림들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항아리 그림입니다. 오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만났고 나중에 19세기 중반에는 앵그르 그 신고전주의로 유명한 앵그르가 스핑크스를 만났는데 이건 프로이트도 그 말을 했습니다. 스핑크스가 여성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하고 이거는 그 규스타브 모로 상징주의 화가로 유명한 규스타브 모로가 더 노골적으로 그 오디푸스랑 스핑크스의 관계를 그린 그림인데 이 오디푸스 이제 그 그리스 비극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드라마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비극은 드라마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비극은 그러니까 드라마는 뭡니까 소위 구의 말 역전입니다. 근데 인생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이게 그리스 비극이 던지는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 인생을 이제 우리 인생의 뭐 그 재산의 정도 또의 권력의 정도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삶이 천태만상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생로병사고 이거를 누구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비극은 뭐냐? 드라마는 구의 말 역전이 가능한 게 드라마인데 비극은 뭐냐? 아무리 무슨 저걸 해도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그것이 시간이 되면 딱 풀리고 모래시계를 엎어놓으면 시간이 되면 딱 끝납니다. 비극이 바로 그거죠. 비극은 인간이란 것은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생로병사의 원칙 또는 그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러니까 오디푸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무서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신탁입니까? 그를 피하기 위해서 딴 데로 갖다 버려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 신탁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앞에서 어떤 수를 통해도 그 비극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드라마랑 다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비극하고 드라마 이건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미국 사람 우리 영화 미국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드라마죠. 막 악당이 이기다가 마지막에 악당이 개과천선해서 그 선이 이기게 도와주고 이게 이제 그 드라마인데 이 유럽에서는 원래 특히 러시아 이런 쪽에서는 영화에서 끝장면이 되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취향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시대가 돼서 현대는 이 비극보다는 드라마를 선호하는 세상인데 하여튼 그리스 시대는 비극을 훨씬 더 높이시고 드라마는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파로 취급했습니다. 신파로. 그래서 그리스 비극이 이렇게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아테네가 해상 국가라서 상선이나 군함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조선에 돈을 쓴 것보다는 연극에 더 돈을 많이 쓸 정도로 그게 정말 광분을 했다는 거죠. 광분했는데 그때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시학에서 비극이 서사시보다 더 위대한 장르다. 근데 왜 그러냐? 바로 비극은 누구도 인간이라면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생로병사 또는 개인의 운명 그거를 향해서 째깍째깍째깍 다가가는 그런 인간을 그렸기 때문에 비극이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이 나오는데, 그 카타르시스는 뭐냐? 우리가 가서 비극을 보면, 아, 우리의 모습이 다 저렇구나 하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또는 저 사람은 왕족인데도 저런 운명을 노예가 돼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그 슬퍼하는 감정이 더 삶의 어떤 활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제 그 카타르시스 이론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아테네인들이 비극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삶을 더 밝게 사는 그런 활력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극은 안티고네입니다. 이제 오디푸스 왕으로 대변되는 그 비극이 인간의 운명, 뭐 타고난 팔자랄까요? 그것에 맞서다가 그걸 그냥 순응하진 않죠. 맞서죠. 그러니까 오디푸스도 그걸 피하려고 딴 데로 보내졌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에 맞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영웅적 행위죠. 신이 내린 그 운명에 대해서 맞선단 말입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죠. 그래서 그것도 유대했고, 또 하나는 안티고네는 뭡니까? 국가나 사회는 인간이 모여 살면, 뭐 이렇게 된다, 뭐 동물들의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억압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티고네가 저 오디푸스 왕의 딸입니다. 근데 참 기구한 운명이죠. 왜냐면 안티고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오디푸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자체, 운명 자체가 기구와, 어떻게 보면 오디푸스 왕보다 더, 자기 아버지보다 더 기구할 수, 하다고 볼수 있죠. 자기 아버지랑 자기 할머니랑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안티고네의 주제는 그거가 뭡니까? 그 자기 오빠들이 국가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매장을 금지했는데, 안티고네는 가서 맞서서 그 매장을 하고 결국 나중에 죽죠. 근데 안티고네가 상징하는 것은 그겁니다. 국가나 사회. 국가나 사회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옛날에 봉건 시대, 또 우리나라도 조선 말, 또 일제 시대, 광복 이후 여러 가지 시대를 겪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나 사회는 억압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억압에 인간이, 개인이 어떻게 맞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그 시사성이 있는 주제인데, 그 안티고네가 그런 주제를 풀어내면서 지금까지도 마지막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리스에서 연극, 특히 비극이, 희극도 중요하지만 비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인간 조건, 인간 조건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권력이 많더라도 인간 조건이란 것은 고통스러운 대상입니다. 또 개인과 사회 또는 국가의 관계, 이것도 쉬운 관계가 아니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그리스 비극의 그 의미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우리가 토론 시간에 이야기한 그리스 여성들이 연극을 관람했냐냐. 그리스 시대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그러니까 귀족 잘못 사는 사람들의 여성은 나가서 돈벌이 했지만, 여성들은 철저히 집에 갇힌 존재였고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연극은 봤느냐 안 봤느냐 두 가지 설인데, 봤다는 이런 연구가들이 다수고, 그렇지만 연극을 관람했더라도 여성의 전용석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스 시대 여성들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성이 할수 있는 거 뭐냐? 종교 행사. 그 파르테논 신전에 그 프리즈 있죠? 여성들이 쭉 행렬을 서서 종교 행사랑 제사 관련되는 행사는 여성들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었지만, 다른 활동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건. 그래서 이제 연극에 대해서 관람은 지금은 연극 관람을 할수 있었다는 학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